이제 오늘 부분은요, 이제 61쪽인데요. 네, 책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자에게 좋은 도반은 수행의 반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닐까요? 아나나, 그렇지 않다. 좋은 도반, 좋은 선지식,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수행의 전부를 완성한 것과 다르지 않느니라.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일을 생겨나도록 하고, 아직 생긴 선한 일은, 이미 생긴 선한 일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선지식과 좋은 도반,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다. 비구들이여, 선지식, 좋은 도반,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아직 생기지 않은 정견이 생겨나도록 도와주고, 이미 가지고 있는 정견은 더욱 발전된다. 제가 아마 그 법회 때도 많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좋은 도반은 수행의 반을 완성시켜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좋은 벗, 좋은 도반과 또 좋은 선지식과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수행의 전부를 완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불교의 그 수행법입니다. 불교 수행법은 이제 중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도를 구현시켜 놓은 것을 팔정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도의 팔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정견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와 정견의 실천이 바로 이 선지식과 좋은 도반에 둘러싸여 있는 것. 뭐 화엄경에서는 무수히 많은 보살님들과 부처님들께 에워싸여 있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그런 식으로 좋은 도반, 좋은 선지식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 수행법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무슨 수행이 있었느냐? 정견과 중도의 수행이 있었는데, 그럼 부처님 당시에는 그 정견과 중도의 수행을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불교 승단이라고 하는, 그 승가라고 하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제자들, 많은 이제 출가 수행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제가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해지기로는 점심쯤에 출가 수행자들이 탁발을 나가서 탁발을 갔다가 돌아와서 공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님들을 위한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스님들을 위한 법문을 하셨고, 스님들에게 법문을 하고 나서 오후 나절이 되면 이제 신도님들이 이렇게 모이시고, 그러면 이제 오후에는 이제 신도님들을 위한 법문을 설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면, 법문을 듣고 나서 몇십 명의 스님들이 아라함과를 증득했다, 몇십 명의 스님들이 아나함과를 증득했다, 또는 이제 제가 신도님들에게 법문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몇십 명의 신도님들이 뭐 수다원과를 증득했다, 또 몇십 명의 우바이들이 아라함과를 증득했다. 심지어는 그 이제 도적대 출신이었던 도적들이 단체로 와서 귀의하면서 법문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 500여 명이라고 나오는데, 그 500여 명이 부처님께 법문을 지속적으로 듣고, 법문을 듣고 법문 끝에 깨달았다,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나온단 말이죠. 즉 이게 불교 수행법입니다. 불교 수행법은 뭐냐면 정견이 갖춰지는, 그래서 중도와 정견이 갖춰지는 수행이고, 중도와 정견은 뭐냐면 애쓰는 수행이 아닙니다. 중도라는 것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무엇을 보더라도 그것을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보게 되면 좋은 거에는 집착하느라고 치우치고, 싫은 거는 이제 거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그 대상에 이제 끌려가게 되고 휘둘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중도라는 것은 그렇게 양극단이 아닌 길,
좋다고 끌려가지도 않고 집착하거나 애욕하지도 않고 싫다고 거부하거나 화내거나 밀쳐내지도 않는 길. 그 길을 중도라고 하셨는데 그 길은 어떻게 가는 걸까요? 뭔가 내가 좋은 것을 얻으려면 그걸 갖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해서 그것을 결국 딱 쟁취하고 나면 내가 이제 얻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도는 그래서 길 없는 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길 없는 길. 하되 함이 없이 행하는 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위행이라고 하죠. 애쓰지 않는 길이다. 그럼 그 애쓰지 않는 중도의 길은 무엇이냐?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하듯이 중도의 수행은 다른 모든 것은 취사 간택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갖고 싶은 걸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고 집착한다. 그러면 애쓰고 노력해야만 그걸 가질 수 있어요. 갖기 싫은 거를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고 싶다. 나는 가난을 없애고 싶다. 저 사람과 친분을 없애고 싶다. 그럼 노력을 해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따르게 바꿔야 되니까. 바꾸는 걸 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애쓰고 노력해야만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든 나쁜 쪽으로 바꾸는 거든 노력해야지만 그걸 바꿀 수 있다. 그건 유의 조작의 길입니다. 유의, 애씀이 있다. 애씀이 있고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길이다. 그런데 불법은 무위법이다. 불교 실천은 중도다. 정견이다. 중도는 애쓰고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애쓰고 조작해서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대로,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 이대로는 만들 필요가 없죠?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 이대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어요.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밥 먹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숨을 저절로 쉬고 있어요. 숨 쉬는데 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먹었던 점심 공양을 소화시키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법문만 들으면 법문 끝날 때쯤 되면 저절로 소화가 다 돼서 배가 고파져 있어요. 다 갖춰져 있고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중도예요. 지금 있는 이대로를 원한다면 다른 거 뭔가를 더 욕망해서 가지려고 취할 게 없겠죠? 버리려고 애쓸 게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취하는 게 전혀 없고 버리는 게 전혀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취하되 취하는 바에 휘둘리지 않는다. 버리되 버리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하되 한 바 없이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실천합니다. 근데 하되 한 바가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극적으로 내 마음이 났으면 그걸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시키는 대로 내 가슴 뛰는 일을 마음껏 합니다.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소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좋아서 하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뭐든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나는 되기 위해서 노력해. 근데 되면 좋지 당연히. 근데 안 돼도 상관없어. 그게 중도의 길입니다. 이처럼 중도는 지금 이대로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을 뭔가 멋있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구나. 소극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런 길이 아니다. 오히려 더 순수한 열정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머리를 과도하게 쓰지 않게 되면서 그냥 그야말로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돼요. 두려움 없이,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 없이, 이거 하다 잘못되면 남들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 없이,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마음껏 저질러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무게감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잘해야 돼 하는 무게감을 가지고 하면 그 일을 잘 성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하는 거예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근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그냥 그렇게 하면 가벼워져요. 일을 대하는 마음이 무게감, 심각성이 없어집니다.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심각성이 떨어지면서 가볍게 할 수 있게 돼요. 가볍게 할 때 가장 힘이 붙습니다. 집착과 잘해야 돼 하는 생각이 없을 때 가장 힘이 붙어요. 그게 무위법입니다. 그게 중도의 길입니다.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길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길이 아니고.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아요. 무게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지금 이대로 완전히 오케이예요. 지금 이대로라는 이 중도의 실상에 딱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완전 쉬게 되죠. 무사인이 됩니다. 일 없는 사람. 마음은 완전히 쉬고 있어요. 완전히 쉬고 있는데 그냥 쉬고 있어도 저절로 무언가를 하게 돼요. 배고프면 밥 먹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쉬면 나는 뭐 세상에서 뒤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가 뭔가 삶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게을러서 맨날 잠만 자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돼요. 게으르게 잠만 자고 싶어도 몇 시간 이상 잠은 힘들어서 자질 못해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게 훨씬 편해져요. 자는 것보다. 계속 누워있지 않을까요? 배고프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뭔가를 해서 밥을 먹어야 돼요. 뭔가를 활동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이 몸은. 그러니까 뭐 깨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과도한 집착만 내려놓으면 아주 가볍게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더 큰 힘이 붙습니다. 더 큰 지혜가 붙고 더 큰 열정과 에너지가 붙고 이 머리가 과도하게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서 조작해서 이루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게 돼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쓰죠. 우주 법계가 하는 일이 된다. 우주 법계에 완전히 내맡기고 하게 된다. 두려움 없이 완전히 법계에 내맡기고 하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니라 부처님 일이 돼버립니다. 내가 하는 일인데.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내가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니까 내 힘만 붙는 게 아니고 그 일에 내 복만 붙는 게 아니고 무량대복이라고 하는 이 법신 부처님의 이 우주 법계에 있는 무한한 복을 무량대복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유의조작으로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돈 벌어서 남들보다 더 부자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삶을 사니까 내 복만 받아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부자 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이미 벌어놓은 복, 이미 쌓아놓은 복 그것만 쓰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사라지면, 내가 사라져서 무위행을 하면, 중도 실상, 불이 중도를 실천하면 거긴 나라는 에고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 개인의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내가 일개 중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벌어놓은 복만 갖다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가난하고 뭐 꼭 가난의 문제는 아니에요. 복 없는 사람은 복 없는 현실이 내 앞에 자꾸 나타났죠.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복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량 대복이 생겨나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 싶은 무량 대복이 갑자기 생겨나요. 그럼 이건 어찌 보면은 나는 복을 진 게 없는데 왜 이런 복을 받지? 이상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지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라지게 되면 법신 부처님의 복, 무량대복, 본래 완전히 구족했던 복, 그게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 내가 잘 살려고 하고 아상을 가지고 살면 그 복조가리가 내가 지은 얼마 되지도 않는 복조가리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 찌지부리한 복 가지고서 살겠느냐? 아니면 무량대복으로 온 우주 법계를
쓰며 살겠느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무량 대복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점이요. 아상을 가지고 살면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지어놓은 복, 내가 열심히 노력한 업,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받는 것은 노력한 만큼 받아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를 하면 내가 사라지는 현실이 벌어지고요. 내가 사라진다라는 게 그냥 좀 현실적으로 좀 편하게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완전 무아를 막 100% 체득하고 이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면 할지라도 내가 사라진다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 그 생각이 내려놔져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건 성취해야 되고 저건 버려야 돼라는 생각, 그 취사간택심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요. 삶의 무게감이 좀 가벼워집니다. 반드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라는 생각도 없고 저건 내 반드시 해야 되라는 생각도 없어져요. 삶이 가벼워집니다. 왜 가벼워지고 삶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가벼울 수가 없어요.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잘 살아야 할 내가 있으면 삶이 무겁고 힘들고 고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나의 성공과 실패에 의해서 내 인생의 흥망성쇠가 좌우되잖아요.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게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도를 실천하게 되면 저절로 가벼워져요. 가벼워지게 되면 거기에 사실은 나다라는 아상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마음 공부를 하면 과도하게 내가 하는 주된 행위가 뭐냐면 탐진치 삼독이거든요. 내가 있을 때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있는 사람은 탐심이 많아져요. 첫째 욕심이 많아지고 집착이 많아져요. 내가 있으면. 근데 탐심과 욕심과 집착이 줄어들었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나란 아상과 에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내가 강한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은 화가 많아요. 왜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따라줄 때 화가 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막 화가 나요. 그게 나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마음, 버리려고 하는 마음, 탐심과 진심, 이게 일어난다는 자체가 치심이거든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치심입니다. 이처럼 내가 있을 때는 열심히 애써야 될 일이 많고 유의 조작해야 될 일이 많고 해야 될 게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많고 삶이 바빠요. 쉴 수가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편안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뒤떨어질까봐. 뒤떨어질 내가 있거든요. 내가 세상과 뒤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애쓰고. 근데 내가 사라지면 무사인이 된단 말이에요. 일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이 없어요. 겉으로는 옛날보다 더 일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부처님처럼. 부처님같이 완전히 쉰 사람이, 부처님같이 당대 이렇게 큰 성공을 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인도 부처님이 활동하신 범위가 우리나라 수십 개 이상 모아놓은 곳보다 더 넓은 땅을 걸어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법을 펴셨고 그 무수히 많은 나라 왕들, 16개 나라의 대부분의 왕들이 부처님을 믿고 귀의했고 한 명의 왕에게 신임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웃나라, 서로 적대관계 있는 이웃나라 왕들이 전부 다 부처님을 믿고 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잡아삼키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가다가 부처님이 중간에서 딱 막았으면 회군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전부 다 이 나라 저 나라 다 부처님을 믿고 존중하고 따랐고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보시하고 절을 지어드리고 그 나라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들은 너도나도 가서 절을 부처님을 위해 절을 하나씩 지어드리고 이웃나라 그 장자들이 절을 지어서 부처님 제발 한 번만 와주십시오. 셀 수 없이 많은 절을
당신이 있는 그 당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절을 지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님들을 배출해냈고요. 신도님들을 배출해냈고요. 인류 역사 속에 이렇게 당대에 성공을 한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쉰 사람입니다. 완전히 쉰 분이죠. 아무 일도 안 한 분이에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처님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멈추었는데 더 크게 움직이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정으로 멈추어야지만 그것이 더 큰 움직임으로 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지면요, 탐진지 삼독이 사라지고 마음 공부를 해서 중도가 실천이 되면 아 지금 이대로 괜찮구나, 완전히 만족하게 돼요. 그런데도 일은 일대로 합니다. 그냥 깨르게 살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지고 나면 중도를 실천해서 지금 이대로 나는 충분하구나, 완전히 만족스러워요. 괜찮아요. 그래서 탐심 진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옛날 같으면 10을 노력해가지고 10을 벌잖아요.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된 일이지? 난 옛날보다 훨씬 쉬는 것 같아. 옛날보다 나는 훨씬 마음이 쉬워져서 옛날에 10을 일했다면 지금은 1, 2밖에 일을 안 해. 그런데 성취는 1, 2 성취 일을 하는데 성취는 30, 50, 100, 1000, 만 그 이상의 성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다라는 아상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직업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취미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절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봉사하고 일을 하는데 내가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내가 여기서 어쨌든 인정받아야지, 내가 어쨌든 내가 여기서 뭔가 잘해봐야지, 내가 저 사람은 이겨야지, 이런 아상을 가지고 하게 되면 자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있죠. 그게 인과응보의 세계니까.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직장 생활한다. 그래서 내가 사라진 사람이 직장 생활한다. 그럼 그 사람은 직장에서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잘 돼야지,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직장을 살려야지. 직장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직장이 잘 되고, 또 직장에서 하나의 부품을 만들어도, 식당 주인이 하나의 음식을 만들어도, 내가 부자 돼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함께 즐겁고 함께 행복해야지 하니까 월급 인색하게 주지 않고, 또 나의 우리 집에 와서 밥 먹는 사람들이 더 맛있는 음식 먹고 더 건강해야지, 일체 중생을 나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너가 바로 나구나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자비와 사랑의 실천이 뒤따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더 큰 힘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예를 든다면 일을 해도 더 잘 될 수도 있고, 뭔가 성취를 더 크게 할 수 있고, 뭔가 회사에서 뭔가 내가 제출한 기획안이 엄청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죠. 그런 사람에게 어떤 지혜가, 이게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나를 놓아버린 사람, 내가 없는 사람, 직관적인 사람, 내가 없으면, 내가 없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냐면 몸과 마음인데, 마음은 수상행식,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거든요. 그 중에 심왕, 마음의 왕이라고 하는 게 의식이에요. 분별심. 내가 없다라는 건 내 분별심이 쉰다는 얘기예요. 분별심이 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머리가 쉴 때 가슴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아르마리 분별 망상이 쉴 때, 우리말로 얘기하면 직관력, 창의력, 창조력. 내가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번뜩이는,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창조해냈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랄까요? 그런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 창조?
직관 이런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직관은 언제 깨어납니까? 막 생각할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명곡을 만든 사람들이 작곡가가 그걸 어떻게 만드셨냐고 물어보면 내가 이 곡을 명곡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의도하고 만든 사람이 없어요. 진짜 명곡은 그냥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일어나서 뭔가 그 당시의 느낌과 감정이 뭔가 일어나서 그때 그냥 나도 모르게 노래를 막 즉흥적으로 쳤는데 그걸 나중에 가사로 만들어서 곡을 만들었는데 그 한 5분 만에 만든 곡이다. 그런데 세계적인 명곡이 됩니다. 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연구실에서 머리로 막 고민고민하다가 밝혀낸 노벨상 받은 그 모멘텀을 만든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번뜩인 아이디어가 딱 나와서 그걸 구현해갔다가 노벨상을 받았다 한 사람들이 대부분 직관력을 통해서 생각하다가가 아니라 산책하다가 얕은 잠을 연구하다가 지쳐서 얕은 잠을 자다가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어떤 번뜩이는 생각을 뻑뻑 일어놓은 걸 막 적어놨다가 밝혀냈다고도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명상하다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쉴 때 근원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 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도, 유의, 조작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성과가 인생에서 드러납니다. 이게 진짜 큰 성공은요,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도 많지만 진짜 큰 성공은 노력해서 주어진 성공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계단처럼 어느 날 갑자기 확 떠버리잖아요. 쉽게 말해 연예인들도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인상적에서 확 뜨고 가수도 어느 날 갑자기 노래 하나가 확 떠서 뜨고 그러잖아요. 물론 꾸준한 노력이 바탕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이겠지만 그런 어떤 강력하게 이 세상을 뒤흔들 만한 어떤 팬덤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은 생각이 쉴 때 나라는 아상이 만들어내는 아집, 의식, 분별심, 망상이 쉴 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라질 때 불교 교리로 따진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아가 사라져야지만 그 자아가 사라진 가운데 유의 조작이 사라지지만 무의법이 살아나요. 나라는 작은 내가 사라져야만 법신 부처님이라는 나의 본래적인 참나, 본래적인 어떤 주인공이라고 이름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진정한 내가 깨어난단 말이에요. 나라고 할 수 없는 법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법계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렸달까요? 굳이 표현해 본다면 평소에는 생각의 파장에서만 우리는 살잖아요. 의식의 파장, 내 생각으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저렇게 살아야 돼, 나는 지금 내 자식 대학교 보내는 거에 올인해야 돼, 여기 얘가 이 대학을 못 가면 큰일 나, 내가 지금 이 일을 잘 하지 못하면 큰일 나라는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내 인생 전체를 사로잡아요. 어디 하나에 꽂혀 있으면, 집착해 있으면 그게 내 인생 전체를 사로잡아서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처럼 내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돼버려요. 근데 사실은 1, 2년 지나서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인지협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의식이 딱 축소가 돼요. 제약돼요. 내가 볼 수 있는 게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혀요. 내가 볼 수 있는 아주 비좁은 시선으로만 세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기회가 눈에 뜨이겠습니까?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게, 난 여기 꽂혀 있는데 전혀 다른 기회가 나에게 막 오고 있어요. 매 순간 왔는데 이 사람은 그때는 놓쳐요. 이걸 못 봐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라지면, 내가 없으면 전체를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어디 특정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제한된 시야가 없어지니까 툭 튀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은, 야, 여기만 눈이 달렸느냐? 여기 눈이 달렸다고 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야.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지. 뒤통수에만 눈이 달렸느냐? 아니다. 배꼽에도 달렸고, 발바닥에도 달렸고, 거기만 달린 게 아니다. 하늘에도 눈이 있고, 구름에도 눈이 있고, 바다에도 눈이 있다. 온 우주 전체가 바로 내 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여기만 눈이 있잖아요. 근데 의식이 확장이 나라는 아상, 에고가 놓여지면 여기 눈이 있고 여기 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의식이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법계 전체가 내 눈이 되고 전체가 내 귀가 되고 전체가 눈 깊고 혐음 뜻이 돼버려요. 그게 신통자재, 그게 육신통이에요. 눈 깊고 혐음 뜻이 신통자재해진다. 그게 진정한 불교 육신통이에요. 경전에 나오는 육신통이. 눈 깊고 혐음 뜻이 자제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여기 바깥에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또 서울에 뭔 일이 일어난지가 보이는 게 육신통이 아니고 천안통이 아니고 진정한 천안통은 뭐냐? 이 눈이 내 눈이라고 생각하던 그 생각을 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 그걸 넘어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로 야 깨달으면 그러면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모두를 다 보는가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눈으로 보는 제한된 시야가 놓여나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로 이 제한적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내 눈이고 내 귀고 내 코고 내 몸이고 내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제한된 머릿속에 갇혀있는 의식이 놓여나니까 전체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전체 의식, 순수 의식, 무한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한한 의식 속에서 무한한 이 세상과 접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람의 뇌는 옛날에는 과학에서요. 뇌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뇌의 능력은 엄청나게 광대무변한데 엄청나게 대단한데 사람은 자기 뇌 용량에 뭐 2% 3%도 못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평생을 써도 뇌 용량이 2, 3%도 못 쓰고 죽는데 아인슈타인 같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은 뭐 한 5%에서 7% 정도를 쓰는데 한 5% 7%를 쓰는 사람들은 시대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석학들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해도 뇌 용량이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5% 7%밖에 못 쓰는구나. 그럼 이 뇌 용량을 100% 쓸 수 있으면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부터 뇌과학에서 바뀌었어요. 뇌 용량이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것이 아니고 뇌 용량이라는 거는 한계가 없더라. 왜 한계가 없는 게 가능하냐? 그전에는 뇌가 여기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땐 뇌 용량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계에 있는 뇌 용량도 우리는 다 못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뇌과학에서 뭐라 했냐면 이 뇌는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마치 안테나와도 같더라는 거예요. 뇌 자체의 용량을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뇌는 하나의 안테나와도 같더라.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뇌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하나의 안테나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식 레코드라는 예를 들면 이 우주 전체에 무한한 정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정보가 가득 차 있는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는 이 정보장, 이 허공 온 우주 전체가 하나의 정보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무한한 정보장이라는 이 우주적인 도서관에서 이 뇌가 안테나로 그냥 정보를 무한대로 부여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내가 생각이 쉴 때, 그래서 뇌파가 안정적일 때, 뭐 그래서 무슨 알파파니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생각이 번잡한 분별망상에서 쉴 때 그런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뇌로서는 도저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했던 문화,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놀라운 전혀 색다른 것을 창조해냈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몇천 년 전에 혹은 아프리카 특정 부족 같은 데서
쓰던 방식이더라. 근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를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더라. 그런 놀라운 문양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머리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건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고요한 상황에서 그게 만들어지더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밝혀지고 있어요. 어떤 힘으로? 명상의 힘으로. 명상이 뭐예요? 생각을 쉬는 기술이 명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과학적인 논문으로 무수히 많이 밝혀지다 보니까 현대 대기업들은 어때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돈을 뭘 믿어요? 대기업에서는 과학적 데이터를 믿어요. 데이터로 명상을 하니까 창의력이 극대화되더라. 이게 데이터로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100대 기업 이상 가는 기업들 치고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은 대기업이 없어요. 전부 다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해요. 거기다가 명상 프로그램에다가 창의력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 같은 걸 접목시켜가지고, 왜? 명상을 하니까 놀라운 창의력이 증진되더라는 거예요. 뭐 구글이니 애플이니 뭐 이런 회사에 가면 명상실이 다 별도로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저 SK인가요? 어디더라?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스님이 하시는 명상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명상 센터를 만들어주고 그 회사 다니는 모든 직원들은 그 스님이 하는 그 4박 5일 프로그램에 의무로 다 참석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라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대기업이 돈 안 되는 거 하겠어요? 돈 안 되는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아, 생각을 쉬니까, 명상을 하니까 더 큰 창의력, 생각으로선 도저히 내가 100년을 고민해도 나오지 못할 만한 아이디어가 명상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을 초월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마음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마음 공부가 이제 산업이 돼버렸어요. 너도나도 돈을 투자하는. 즉 이렇게 내가 사라질 때 쉰다고 하니까, 야, 불교는 너무 소극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정말 불교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쉬는 사람은 진정으로 더 크게 움직입니다. 부처님처럼 선 오르게 나온다니까요. 쉬면 쉴수록 그 쉬는 데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더욱더 커진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요. 나라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게 된다니까요. 이게 나라는 개인, 개체적인 자아, 아상, 에고, 아집,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이렇게 마음 공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 세상에서 아웃사이더, 일도 잘 안 하고 게으르고 무소유하고 그냥 일도 열심히 안 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명상이라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더 큰 지혜와 더 큰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두 시간씩이나 먼 거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법문 듣고 하시는 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나도 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내면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근원에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나 근원에서는 자기의 근원을 그리워해요. 자기가 돌아갈 곳, 고향을 누구나 그리워하거든요. 이 마음 공부가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공부예요. 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의 본성이, 나의 고향이 불법성 삼보예요. 본래 부처고 본래 법이 내 고향이에요. 본래 청정한 수행자가 나의 고향이에요. 수행자가 뭐 거대한 대단한 불교 수행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없이 사는 사람이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곳이 괴로움 없던 곳에서 왔어요. 우리는 본래 완전한 지혜, 완전한 법, 완전한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우린 누구나 그 자리를 그리워해요. 그 자리를 그리워하는 걸 몰라요. 다 그걸 이제 뭐 영성이라고도 하고 종교심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왜 자꾸 산을 찾겠어요?
퇴직하신 분들이 이것도 할 게 없고 저것도 할 게 없을 때 그냥 산을 찾아요. 왜? 나도 몰라요. 그냥 산에 가면 좋다 그래요. 산에 가면 마음을 생각을 쉴 수 있거든요. 자연은 번뇌망상이 없잖아요. 무위자연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연을 찾게 되고 왜 여행을 가려고 하겠어요? 여행을 가면 일상에서 내가 막 복작복작 사로잡혀 있는 그 의식을 잠시 내려놓고 허젓하게 떠날 수 있으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 내면의 그 자유? 이런 것들이 여행지에서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다가 이걸 좀 나쁜 쪽으로 써먹게 되면 이걸 그리워하는 이 생각 없음, 나란 아상, 에고 없음, 분별 의식 없음, 이거를 추구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지혜롭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음 공부하고 명상하고 수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지만 이걸 이제 전혀 이런 영적인 종교 이런 거 관심 없는 사람도 나도 모르게 귀의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이걸 추구해요. 예를 들면 술 먹고 나면 나를 잊어요. 생각을 잊어요. 그러니까 술 속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뭐 영화 한 편 딱 보고 나면 거기 그냥 빠져서 몰입될 수 있잖아요. 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왜 밤마다 잠을 자는지 아세요? 잠을 안 잤다가는 우리가 이 분별망상이 나를 집어삼키는 게 나를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무의식 상태로 잠시 생각 없는 상태로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이 마음 공부는 무위법이에요. 애쓸 필요가 없는 공부예요.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 바른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듣다 보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공부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게 된다. 이거는 이제 유의조작의 공부예요. 세간 공부죠. 세간 공부는 다 그런 공부죠. 근데 이 출세간의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는 공부냐? 애쓰고 노력하고 갈고 닦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법문을 들었을 뿐인데 왜? 듣고 싶어서 듣는데 애써야 돼요? 오고 싶어서 절에 왔는데 애써야 돼요? 그럼 나는 저절로 가지는 거예요. 가서 그냥 법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틀고 TV를 틀어서 법문을 듣고 싶어요. 왜? 억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저절로 들어요. 그냥 나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애써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난 애쓴 게 없는데 듣고 싶어 들었을 뿐인데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어쩌듯이 나도 모르게 탐진치 삼독이 가벼워져요. 삶의 무게감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큰 집착이 없어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크게 화도 잘 안 내요. 화를 내더라도 금방 사라지고 옛날하고 별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분명히 달라졌어요. 저절로 공부가 되는 게 진짜 공부예요. 그래서 무위법이라 그러잖아요. 무위자연, 중도는. 중도는 애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도를 내가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려면 과도하게 애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가 되어지느냐. 공부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지. 그게 진짜 잘하는 공부지. 억지로 갈고 닦고 애써서 하는 공부 가지고는 그것도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가게 해주긴 해요. 내가 목적지가 여기라면 한 이쯤까지는 가게 해줘요. 내가 너무 여기 있으니까. 너무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이만큼이라도 가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가는 데는 유의조작의 수행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법에 대한 안목 없이 그냥 금강경 독송만 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다라니 하고 자선하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은 이 법문을 딱 들으면 더 빨리 딱 알아채기 쉬워요. 왜? 이미 그 공부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왔거든요. 유의조작에 갈 수 있는 한계까지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더 빨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막 기도하고 수행,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를 간절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냥 일념으로 그냥 그 일념 하나에 간절히 매달리는 마음이 순수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나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은
윗바사나까지는 조금 덜 될 수도 있지만 사마타가 제대로 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수행 열심히 한 사람은 어때요? 삼매 체험을 많이 해요. 분명 기도에 체험이 있어요. 제대로 한 사람들은. 그 체험이 어떤 체험이에요? 사마타의 체험이에요. 삼매 체험이에요. 선정의 체험. 그런 체험들을 한번 한 사람들은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거에 깜짝 놀라요. 이제 퇴전하지 않아요. 내가 이 공부에 내가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바른 법에 딱 눈뜨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은 공부의 진도가 훨씬 빠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들 방편으로 그런 그 사로잡혀 있는 걸 깨주기 위해서 기복적인 기도해가지고 뭐 하느냐 하지 마라. 수행해가지고 뭐 하느냐 그렇게 수행한다고 부처 되느냐 하고 막 과도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그러한 사로잡힘을 깨주기 위한 방편이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깼으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이제 무시하고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 또 치우침을 깨주기 위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로 그렇게 순박하게 기도하고 수행하던 사람들이 딱 마음 공부하면 정말 에너지 이렇게 전환만 되면 공부가 엄청 빨리 되니까 저는 실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사마타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수행이 기뻤던 사람이 처음에 법문 들어도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법문 듣다가 깨닫는 게 말이 되나? 하고 의심해 하다가 딱 정신 차리고 법을 공부하고 나서는 정말 얼마 안 걸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돌아가서요. 이처럼 불교 수행은 좋은 도반과 좋은 승가, 좋은 선지식 주변에 맴도는 거예요. 그냥 승가에 몸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몸담고 거기서 젖어드는 거예요. 젖어드는 것. 가랑비 어쩌듯이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훈습하는 공부라 그러잖아요. 훈습하는 데 있어야 돼요. 향을 피워놓으면 향 주변을 맴돌기만 해도 향내음이 내 몸에 스며들잖아요. 생선 파는 집 주변에 맴돌면 내 몸에 생선 냄새가 배어드는 것처럼 향내음 주변으로 있으면 향내음이 배어들어요. 그걸 훈습이라고 표현을 해요. 경전에서. 지금 이런 비유를 들면서. 그래서 중도의 공부는 애쓰지 않는 공부인데 어떻게 하는 게 애쓰지 않는 공부냐? 훈습하는 공부다. 향내음이 있는 곳 주변을 얼쩡거리기만 해도 법문이 있는 곳에서 법 주변을 맴돌기만 해도 저절로 공부가 이루어진다. 선지식이 도반이 저절로 공부를 시켜준다. 친구들 만나서 맨날 자식 대학교 어딜 보내야 되고 어느 학교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거대로 하는데 그거 한 50, 60은 하고 아니다. 40에서 49는 그거 하고 적어도 50에서 51%는 도반을 만나서 커피숍에 가서 바닷가를 보면서 커피를 한잔 하더라도 뭐 어디 아파트가 돈이 오르냐 뭐 자식이 공부를 잘하느냐 뭐 남편이 진급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한 40% 하고 나머지 이제 도반들 만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지고 야 정말 공부가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이 공부 보니까 이렇더라 아 이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 이런 공부 얘기할 수 있는 도반을 만난다는 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일입니까. 물론 그 또한 사실은 필수 뭐 반드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법문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말은 뭐냐면 장단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좋은 도반과 좋은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장단점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없어도 너무 손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온 분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혼자 와서 법문 들어도 손해할 필요는 없다. 왜? 도반들과 함께 있으면 좋은 점은 도반과 법담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또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도반과 법담을 나누면 나도 모르게 중생의 습이 나와서 자꾸 그 도반과 비교하게 돼요. 비교하게 되고 이 비교 분별심 때문에 좀 서운한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그게 또 하나는 또 분발심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꾸 말로 이제 자꾸 법에 대해서 서로 막 이 얘기를 자꾸 나누는 걸 통해서 자꾸 분별이 자꾸 생겨나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이러기도 해요. 제자들한테 경전 절대 보지 마라. 옛날 큰 스님들 그러잖아요. 경전 절대 보지 마라. 책도 보지 마라. 그냥 법문 듣고 자선하고 해라. 도반들하고 대화 나누지 마라. 그래서 침묵하라고 그래요. 이번 안거 동안은 침묵해라. 도반들과 대화 나누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처한 인연 따라 하면 돼요. 근데 도반이 있으면 도반과 좋은 도반의 관계를 가지고, 도반이 없으면 야, 저 도반들은 참 부럽다 이 생각할 필요 없이, 아 나는 이렇게 또 그런 허물 없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더 좋구나 이러면서 공부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선지식과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은 보세요, 수행의 전부를 완성한 것과 다르지 않느니라. 수행, 선지식과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은 수행을 완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수행을 완성하는 거. 그러니까 무엇이 수행이냐? 중도가 수행인데, 이렇게 하는 공부가 중도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위에 저절로 되는 공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애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도의 공부는 내가 과도하게 애쓰지 않더라도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